이러고 싶을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봤자 14나노 공정인데 그나물에 그 밥이지요. 전력과 온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생각 안 하나요? 프레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신의 하찮은 지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CPU 클럭도 다르고 게임 최적화도 다른데 CPU 클럭은 돈 클럭 고정해두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시네. 시스템하고 게임 특성을 모르네요. 진짜 헛웃음만 나오네요. 구독자가 안 느는 이유가 있네. 프레임 수 보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요? 숫자 누르면 프레임만 보고. 그런 주장은 컴초반 하는 거임. 프레임 수 올리려고 업그레이드 하는 건돈 버리는 거임. 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9700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명예로운 주급을 위해서 9700하고 6700K를 비교해 준 겁니다. 사실 9600이랑 3500이랑 비교도 다 되어 있고 예전에 데이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댓글 달고 있으니 제가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한번 보시죠.
자, 6가지 게임 평균 프레임 잘 보셨나요? 제가 오죽 다 떠였으면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일단 실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PU 클럭을 요구하신 분, 댓글 다신 분,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9600KF는 원래 4.4에요. 하지만 4.2로 0.2클럭, 그러니까 200을 낮췄어요. 6700K의 올코부스트는 4.2거든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시작했다. 이거 메모리도 원래 6700K는 얼마입니까? 2133이죠. 9600KF는 얼마입니까? 2666입니다. 근데 3200으로 동일하게 맞췄어요. 이거 안 맞추고 이거 2133 그대로 두고 그리고 9600을 2666으로 찍으면은 한5% 더 차이 납니다. 더 차이 나요. 네, 그거 감안하세요. 500 메모리 클럭 500 차이 나는 거를 똑같이 일부러 맞춰줬다는 거예요. 왜? 또뭐 6700K 오버하면 차이 줄어드는데요. 이런 소리 할까봐. 사실 이거 옛날부터 내 영상 보셨으면 이 소리 못할 겁니다. 메모리는 영향을 꽤 크게 끼치는데 CPU 클럭은 이거 조금 더 올려도 별 차이 없어요. 게임에서는 CPU 클럭만큼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어쨌든 그 외에 모든 시스템 사양은 동일한 조건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결국 뭐예요? 9600KF한테 페널티를 주고 시작한 영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저번에 찍었던 9700K. 6700하고 9600. 요두 개만 딱 보시면 됩니다. 평균 프레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얼마? 17프레임. 몬스터헌터에서 얼마? 17프레임. GTA에서 얼마? 16프레임. 디비전에서 얼마? 5프레임. 오전에서 얼마? 3프레임. 이거 비기 구간에서 그나마 좀덜 차이 난 겁니다. 이거 게임 플레이가 길어지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오버워치 얼마? 오버워치에서 9프레임. 그러면 평균 얼마 차이 납니까? 이거 평균 내면은 10%가 넘어요. 11% 정도의 평균 차이가 납니다. 조건을 일부러 다운시켜서 맞춰놨는데 불구하고요. 클럭을 낮추고, 예난 네모버까지 해가지고, 높여주고, 그렇게 쟀는데 11% 차이 나요. 11%면은 2070이 2070 슈퍼가 되는 차이입니다. 꽤 커요. 걔네가 한12% 차이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에요. 그래픽카드 한 등급 조금 못 미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최소 프레임 방어율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11% 넘게 나요, 여기서는. 백분율로 성능 차이를 보면은 이게 더 크게 느껴져요. 10%, 20%, 15%. 얘는 그래도 4%, 3%, 5%인데. 어쨌든 백분율 차이도 꽤나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최적화가 잘 되고, 응? 이세 게임처럼. 그나마 차이가 안 나는 게임 기준으로 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잘 보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가격이 중요한 거죠. 6700K 가격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24만원, 23만원 정도 할 거예요. 24만원에 판다니까 금방 팔렸잖아요. 24만원에 산다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9600KF 가격 얼마입니까? 21만 9천원. 아, 이거 현금가라서 사기 힘들잖아요. 그럼 카드값 보여줄게요. 카드값 뭡니까? 23만 2천원. 더 싸요? 만원가량. 9600KF가 더 싸다고요. 뭐 여기서 쿨러요? 6700K 또 따나면은 9600KF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쿨러도 9600KF가 오히려 더 낮은 거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또 따면 되잖아요. 또 따는 비용 공짜입니까? 아니죠. 메인보드요? 9600KF는 제일 싸구려 메인보드인 Z390-A MSI 걸로 사용해도 사실 4.7, 4.8 쉽게 들어가고 메모리 오버, 삼성 메모리 시다이로도 3600 정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6700K인 제일 싸구려 보드로 오버가 잘 되나요? 안 돼요. 특히 램 오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요. 6700K가 뭐 4.8 쉽게 찍히나요? 아니죠. 얘는 수율 좋아야 4.8이고 보통 4.6, 4.7 찍고 썼던 거예요. 모든 면에서 얘가 밀려요. 근데 가격은 더 비싸다고요. 내가 쿼드코어 시대에 종말이 왔다라고 한 거는 반쯤 어그로 농담 삼아 했는 얘긴데 일부러 9700이랑 비교를 해준 거예요. 왜?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까발려버리면은 6700이나 7700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피해를 살짝 입을까 싶어서 지금 아직 중고가가 비쌀 때 빨리 팔아먹고 갈아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영상 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영상 올린 겁니다. 무슨 질문? 7700을 쓰는데요. 6700을 쓰는데요. 4790을 쓰는데요. 2070 슈퍼 써도 되나요? 2080 써도 되나요? 심지어 누구는 2080 Ti 써도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거의 하루에 몇 번은 들었어요. 제가 생방할 때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준 건데,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댓글 다십니까? 댓글은 본인의 인격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뭐, 반박 댓글은 다셔도 괜찮은데, 아니, 뭐, 비아냥거리거나, 비하 발언하거나, 뭐, 욕설 넣는다거나, 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경고 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NC 소프트, 그, 게임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게임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는 했어요. 예. 그리고,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게임대회에서 입상도 몇 번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트로피 부셔먹은 건데, 게임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 컴퓨터 가게, 이제 동파리라고 하죠? 동파리 하는 사람 치고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본인이 좀 더 뛰어나다고, 너무 깔아뭉개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냥 적당히는 알아요.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4코어 8스레드가 8스레드인데 왜 G나요? 밑에 거는 6스레드인데 이걸 궁금해하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옛날에 설명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코어 8스레드는 실제로는 물리적은 4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100% 갈구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명령어가 가득 차버리면, 뭐, 대기 열리하고,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가득 차버리면은, 아직 여유가 있더라도, 이 명령어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번갈아가면서 실행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 번에 추가할 수 있는 명령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가상으로 8코어로 만든 거예요. 가상이에요. 실제로 리얼 8코어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 대기열에 좀 더 많은 명령을 쌓아둘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원을 쥐어짜듯이 끌어내는 그 기능이 하이퍼스레딩입니다. 뭐 SMT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쥐어짜낸 성능은 얼마 증가하느냐? 실제로 뭐 4코어일 때 100% 성능이라 치면은 한 130%에서 140% 남짓으로 멈춰요. 그것도 8스레드를 풀로 다 쓸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근데 6코어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6스레드를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봐요. 4코어가 일단 100%일 거 아님. 거기에 플러스 2면 얼마입니까? 그냥 단순 사수적 50%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150%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6스레드만 쓸 수 있으면. 근데 얘는 8스레드를 풀로 쓸 수 있어야 이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6코어 제품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최적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게임은 개발 시기에 따라서 몇 코어 적용 게임인지 다른 거 아시죠? 정확히 말하면 몇 스레드 적용 게임인지 달라요. 근데다가 게임 개발할 때 뭐 1번 코어로는 오브젝트 관리를 해라, 2번 코어로는 예를 들어 각종 수치들을 연산해라, 그 외 코어로는 뭐 로딩에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꾸기 어려워요. 애초에 처음부터 1코어밖에 못쓰게 만들어놨다 하면 이거를 통째로 클라이언트를 다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변경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 여러분이 얘는 최적화는 해주기 어려워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뭐 8스레드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배그 같은 경우 6코어 게임인데 잘 보시면 1, 2코어만 미친듯이 갈고 나머지는 로드율이 좀 낮습니다. 그게 게임 최적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여러가지 연산을 코어별로 이렇게 잘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게임 회사의 역량이든 아니면은 그 개발 시기든 아니면 애초에 어떤 게임 엔진을 썼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최적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모든 코어를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애초에 아까 얘기했던 6코어처럼 뭐 기본적으로 1코어당 성능이 높은 걸 쓰는 게 유리한 거죠. 거기에다가 하이퍼스레딩은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거를 키게 되면은 기존 코어의 성능이 미세하게나마 좀 깎여요. 그러니까 4코어일 때 이 리얼 4코어의 성능이 미세하게 좀 깎입니다. 아, 심하게 깎이진 않습니다. 초창기는 좀 많이 깎였는데 요새는 그 정도로 많이 깎이진 않아요. 뭐 10%씩 이렇게 깎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의 성능이 깎이는 것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리얼 코인 애들이 좀 더 게임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렇게 표로 나타난 거고요. 내가 그냥 몰라서 언급 안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빼버린 거예요. 왜? 그 얘기 예전에 이미 영상 찍으면서 다 한 번씩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와보신 분들은 저한테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태클 안 하십니다. 이미 다 있었던 얘기니까. 근데 이제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고좀 생략했다고 막 물고 뜯으려고 난린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어지간한 거다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던지요. 어지간한 거다 있다니까. 하이픈 스레딩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제 영상 찍어놓은 거. 어찌됐든 이제 사실 쿼드코어는 고사양 게이밍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건 사실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내가 일부러 공개는 안 했는데 저거 보시다시피 3500으로도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 결과는 비밀입니다. 생방에 들어오면 알려주죠.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뭐 인텔 중국 가기 까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 보셨으면은 후딱 팔아먹으세요. 저도 지금 팔아야 돼요. 골 아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